그래요? 아이고 이거 뭐 내정만 되지. 100초부터 어 그래요. 그래서 그럼 내정을 하고서 내정. 오늘 내정을 하고서 100초를 하나를 더 이렇게 배우자. 내정 제대로 배워야 돼 이거 내정. 내정하고서 왜냐면 이제 했으니까 해야지. 내정하고서 100초 들어간다. 오늘. 그래서 한 번은 남도민이 한 번은 육자 저기 그거 해달라고 했잖아. 저기 소리 그러니까 흥보가를 나가되 그 한 번은 이렇게 개인 육자배기나 이런 거 좀 재미나 이렇게 슬프고 이런 것을 하고 남도민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흥보가를 나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샌드위치로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롱 그게 여럿이 그 뜻을 모았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. 맨 판슬만 해도 재미없대. 맨 판슬만 해도 재미없으니까롱. 그래 육금고 오늘은 육자배기 나갑시다. 그래갖고 내정이랑 해서 뒤에 그리고 이제 안 배운 것들도 계속 배워야지 이제 육자배기도 그렇고. 흥타령보다 우리가 육자배기가 형편없이 약하더만. 형 안 했을 게 그냥 형편없이 약하지. 그러고 여기가 더 어려워요. 어렵고 안 했을 게 이제 해야지. 우리 진양조 장단도 이제 많이 배웠잖아. 이게 내가 풀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해서 연말 전에. 참 뭐 자기가 어디 나가서 풀어 먹으려고 그래. 아이고 참. 합시다. 산 시작. 산이 고나 이상하게 나왔어. 변화를 쏘냐 아마 피네. 그렇게 해야 돼요. 밑에 할 때 이렇게 힘을 놔서 출렁출렁출렁출렁하게 목소리가 흔들리도록 발발성이 아니라 흔드는 그 성음이 나와줘야 돼요. 백조르 이러고 있으면 안 돼. 백조르
이렇게 흔들어줘야 돼. 잘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했어요.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. 처음에 배울 때 막 흔드는 음이 안 나오잖아. 막 에 이렇게만 나오지. 우우 이런 음이 안 나오잖아.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다 흔들리고 있네. 잘 흔들고 있네. 아주 많이 늘었다는 증거입니다. 100초를 다시 합니다. 시작. 100초. 좋아요. 다시 임오시다. 다시 너무 길면 대 늙은 바로 이렇게 꺾어야 돼. 대 늙은 하면 세 박자 가버려도 안 돼요. 대 늙은 아니 아니 좋아요. 리라 갈 때 갈 때 살 때다 살 때 살 때 살 때 가고 살 때 가고 이랬습니다. 살 때 가고 첫때 Hee hee hee.
울고 가고 울고 그리 난 그리 난 그대를 그렇지. 좋아요. 잘하고 있어요. 다시 그냥 그로 가야 돼. 그흐흐흐리네그흐흐흐리 다시
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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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
나니 풋대로 풋대로 구구나 말고 신벌 무구삼 허리 하니까 더 훨씬 잘 들어가지. 한이 나요, 한이 나. 근데 옛날에 처음 우리 회원님들이 배울 때고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수준 차이가 나네. 이러니까 우리 수업하면 사람 못 들어온다니까. 사람이 못 들어와. 이렇게 쉽게 배워지질 않는 건데 옛날에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. 엄청 쉽게 배운다. 백 백초를 살 때
있어. 그리 나니 그리 다르고 할수록 이제 이뻐진만 그치 할수록 이뻐지지. 한 번 더. 육자백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형님들이 이제는 지금 만약에 다른 거 배우고 이제 육자백이 시작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해. 그렇죠. 그 어려운데 그 되지도 않을 때 자꾸 하면서 이렇게 길을 냈기 때문에 쉽게 배운 거야. 다르네요. 지금 배우라고 해도 그게 5년, 10년짜리들한테 배우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엄청 헤매거든. 이렇게 이거 배울 때 이런 게 안 나와 바로 착착 받지를 못해.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와서 하니까는 너무 쉽게 배우는 거야 지금. 이렇게 이 간지로 하지를 못해 그 양반들은. 그러니까는 확실히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. 백 백초
갑니다. 신부시다. 신부리라. 살 때 가고 니가 나무나무 그리 그리 니가 미리 나오지 말고 그리 그리 한 번 더 그리 그리 나니 나니 풋대로 구나 하고 있어요. 오히 타 난 그대를 가고 울고 그리 난 그대를 심어 무고고 사 자,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같이 이어서 나는 우리 회원님들이 이 어려운 백초를 이렇게 잘 배우는 거 상상도 못했어. 다음에도 한번 더. 이제 거의 다 돼버렸네.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혼자 못하지. 아니야 아니야. 이거는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. 지금 순서를 해서 달달달 꿰지를 않아서 그렇지 다 지금 하잖아. 아 좋아요. 얼마나 놀라워. 옛날에 생각이나 했어 이거. 진짜요. 진짜 못했잖아. 우리 회원님들 생각 안 나. 얼마나 못했는지. 안 됐던 거예요. 그치? 못했잖아. 됐죠. 응.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. 와. 하자 같이. 네, 좋아요. 백초 시작. 백초.
안 틀렸어. 야. 어떻게 이렇게 했어? 놀라워요. 그래서 교육은 그냥 배울 때 빨리 시작해버려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그렇게 빨리 먼저 다 해버려서 그 매도 미리 맞는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못해요. 지금 이렇게 이걸 배운다고 지금 들이대보세요. 안 된다니까. 또 듣기도 많이 듣고 네. 그래서 그래요. 우리가 또 먼저 하고, 배웠잖아요. 그리고 배우고 또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지. 다 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육자배기도. 그러니 세상에 너무 놀랍네요. 내년 울트만 진짜 또 다르겠네. 전자는 들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지 이제 회원님들이.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러면 회장님 끝냅시다. 너무 놀랍습니다. 공수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이에요. 아, 또 재밌네요. 감사합니다.